다시 김상준이 파수기를 잡는다. 이명 선수가 저희 그 더블 시즌 때 얘기하잖아. 나는 토스의 역장이 제일 싫다. 근데 파수기를 잡는다고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적응이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가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프로토스 때 정점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더라도 많은 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정점 토스와 정합니다. 경기 발음. God is the way of your life. God's the way I live.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슬레이어스 팀의 자 김상준. 그리고 예마사는 제넥스의 김수호입니다. 김상준 선수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배짱이 이렇게 테란기지 근처에 가서 파수기와 추적자와 강전사를 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때는 통했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네, 요즘에는 다 막아서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본인 먹고 살 길 찾아야죠. 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어떤 식의 준비를 했을지, 뭐 오늘 또 테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이 저그전에서 자신의 실력 발휘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우, 이 스타투 중계라는 거는 또 우리 외국 팬분들의 예,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말 항공반이나 더 하려면 항공반을 잘못 쓰고 있어서 온갖 무슨 뭐 비서고와 사전에 안 다뤘다는 중계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페란과 그러니까 프로토스와 저그는 스타투의 경우에도 스타1에 비해서 뭐 프로토스의 시간 증폭, 그리고 저그는 어떤 여왕이라는 존재가 뭐 이런 거 뭐 애벌레를 막 늘려주는 이런 스킬도 있고 뭐 등등이 있다고 해도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시스템이. 그래갖고 프로토스 때 저그는 스타1하고 기본적인 문법이 가장 유사합니다. 가장 유사한 편이고, 테란이 끼게 되면 테란은 뭐 기술질과 반응로와 뭐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고 테란의 유동성을 굉장히 늘려줬기 때문에 테란 대 토스, 테란 대 저그는 스타1하고 많이 다른데, 저그 대 토스의 경우에는 비교적 흡사한 형태로 초반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유닛 조합은 분명히 다르지만 전체적인 성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초반에 그냥 저글링, 바퀴, 맹독치 이런 식의 올인러시가 있고, 그것을 이제 앞마다한 더블렉서스를 하면서 어떻게 수비하느냐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그림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일단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특히나 뭐 언덕도 있고 이 사쿠라스 고원에서는 앞마다는 상대방이 가스 치는 것 먼저 봤기 때문에 뭐 넥서스 치는 것도, 연결체 치는 것도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뭐 처음에 넥서스 가느냐 포즈부터 가느냐 뭐 게임만 이거 다 똑같 말씀하신 같은 문법 아니에요? 저그도 스타만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따라서 지금 그 저그의 경우에는 뭐 여왕을 준비하는 거에 뭐 당연하고요. 대사촉진 진화가 이제 저글링 가럽이죠. 대사촉진 진화를 해주면서 일단 게스를 서두른 편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스를 한 개로 꾸준히 좀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초반에 강수를 돌 때 아예 그 바퀴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 그렇죠. 사쿠라스 고원 자체가 언덕을 끼면서 이제 또 광자포로 막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글링으로 일단 좀 압박 정도, 그 이상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예, 뭐 광자포는 지었고, 그리고 관문, 또 뭐 게이트웨이와 제런서 포지 뭐 이런 애들로 뭐 심심치 애들을 해뒀기 때문에 특별한 그 위기가 느껴지진 않는 그림이고, 이렇게 대신 그 저글링의 발업에 투자를 하고선 그리고 나서 이제 후 앞마당 부화장을 가져가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3 해처리 이런 3 부화장 형태로 광물 자원을 모아갖고 추가 멀티를 또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발업 저글링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왕 하나 나온 것 빼고 스타1이랑 똑같아요. 건물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입구 틀어막고 저그는 오버 쿠퍼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저글링으로 프로토스의 발을 묶고, 이때부터는 잠시 이제 프로토스는 저그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슬슬 약간 조금 있다가 또 가스를 한 개로 꾸준히 채취하다 보면 이후에 혹시 저그가 이러면서 뭐 다른 변수를 노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덕 위에 광자포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하네요. 하나 이상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중에 한 번 더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무원을 활동하고 있는 박용호 캐서리언이 저거 보면 진짜 지나거든요. 두 개? 네? 캐논 두개 받고 얘기하면 진짜 짜증났어요. 그렇죠. 옛날에요. 두개 박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를 박으면 안 바꿔야 되는데 두개 박으면 그렇죠. 경기 끝날 때까지 불고 늘어졌잖아요. 그만큼 돈 자원을
다른 데서 쓸모없게 사용을 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좀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좀 안전하게 가면서 일이죠, 네. 그렇죠. 지금 뭐 불낼 게 없으니까요. 네. 전태규가 봤으면 또 좋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번식지. 네. 그러면서 토요철이 저기 두 부화장 상태에서 레어를 들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하나의 부화장의 번식지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번식지가 레어예요. 네, 그렇게 가면서 4개스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림을 가고 있는데, 스타1의 시스템과 저거가 좀 달라진 이런 측면은 그 라바죠, 라바. 응? 라바. 에벌레드를 저 퀸이, 저 여왕이 아주 굉장히 많이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덕분에 본진에도 해처리를 막 늘리고, 예, 이런 거를 좀 덜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물론 자원이 되면 늘리긴 늘립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일단 차원 감은 이제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늦게 하면서 지금 로봇공학 시설을 굉장히 빠르게 좀 올렸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김소호 선수가 보면서 앞마당에 가스까지 두 개 짓는 걸 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초반에 뭐 나올 것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도 한 기도 본진에 찔러보는 이유는 원래 이제 프로토스가 초중반에 올인 혹은 이후에 끝까지 경기를 장기전을 가는 운영 거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좀 어려운 정종이라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 상기도 얻고 가스를 4개를 바로 채취해주면서, 예, 동지탑을 올려주면서 뮤탈 리스크 위주로 최대한 또 로봇공학시설 상대로, 예, 상대방의 본진을 계속 왔다 갔다 노리는 플레이 괜찮거든요. 예, 그런 운영 좋습니다. 자, 그럼 감시군주. 네. 감시군주가 이제 오버로드, 대군주가 이제 변태한 형태인데, 스타원 브루드워의 경우에는 오버로드가 기본적으로 그 디텍팅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안 보이죠 지금? 네, 감시군주가 봐야 봅니다. 감시군주. 네. 감시군주가 디텍팅 기능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광기를 지금 분광기 그렇죠. 나왔죠? 불멸자 막 찍고요. 네, 차원 분광기에, 네, 게다가 이제 지상군의 공일업도 끝나고요. 곧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차원 관문까지, 네, 워퍼가 끝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차원 분광기를 통해서, 네, 상대방의 본진 들어가서 공일업된 광전사가 나온다라는 거. 파수기 4개 들어가서 여차하면 상대방의 일벌레를 도망가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운영 몇 번 봤었는데,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와서, 예, 파수기를 상대하는 플레이 판단, 네,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차원 분광기가 노출이 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내릴 자리 좀 다 미리 적어놓은 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가면 구덩이를 가는 모습을 좀 본 것 같은데, 예, 분명히 봤었던 것 같은데, 가면 구덩이는, 예, 가다가 좀 취소를 한 모양이죠. 예, 취소를 하고 동지탑을 간, 예, 그런 거였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예, 그러면서 파수기로 상대방의 빈틈이 어딘가에 있을지 찾고 있는 건데, 일단은 로봇공학 시설 계열을 갔는데 굉장히 빠르게, 예, 이렇게 뮤탈을 갔다. 네. 일단 상성상, 예, 지금 이거 완전히 김상훈 선수는 무너진 거예요. 네, 완전 꼬였는데요 지금요. 정면에서 질란받은 쪽 떨구네 들이 다 죽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불멸자는 굉장히 생뚱맞은 유닛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상황상 놓고 볼 때 프로토스가 이래서 좀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건데, 현 상황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닛이 됐어요. 네, 뮤탈라 예. 불멸자가 오더라고요. 파수기 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혹시 광자포가 있더라도 빠지면 돼요. 아, 파수기는 저기 광선 쏘지만 쟤는 공격 유닛은 아니거든요. 폭만 저렇죠. 공격력은 있어도, 네, 백업 유닛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공격력이 있긴 있지만, 실질적인 공격 능력이 별로 없고, 네, 마법 능력들을 가지고, 이런 자신의 어떤 공격과 수비를 담당하는 유닛들을 지원하는, 네, 지원하는 유닛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해야 됩니다. 파수기는. 네. 일단은 저그와 프로토스의 경기 중에 저그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 원래 이 정도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환상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우주 관문을 짓지 않으면 상대방의 병력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전멸 추적자가 좀 빠르게 돼 있어서 그걸로 따라다니면서 효율적으로 싸워야 되는 건데, 이미 그 테크트리를 타기엔 이미 늦어버렸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뮤탈에 끝도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발 역전, 상대방의 우주 관문 들키지 않으면서 증폭을 최대한 써서, 네, 예, 지금 한 방에 불사조 생산을 좀 하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불사조도 한두 개 정도 나왔을 때 불사조하고 추적자하고 같이 싸워준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되도록이면은 한 네 개 다섯 개 이상 좀 잘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워 안에서 안 되니까 뮤탄에 밀리니까 스타기 두 개 올려서 거기서 뽑다가 그냥 지금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아, 또 일부의 뮤탈리스크를 조금 이제 소모를 해주면서. 예, 또 이제 또 다수의 저글링을 모아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예, 저글링을 그렇죠. 모아 또 아까 전에 끝났고. 네, 그래도 이러면서 만약에
이후에 뮤탈을 더 추가를 했는데 네, 뮤탈 또 추가를 좀 눌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증폭을 걸어 상대방의 뮤탈 수를 보고 상대방의 뮤탈 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불사조 수가 될 때 치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네. 상대방의 뮤탈 전멸 이후에 나라가 상대방 본진 일벌레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뭐 기본적으로 갑작스럽게 출동했는데 네, 뮤탈은 좀 잘 뺐고요.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네, 그래도 이게 불사조가 무빙샷은 엄청납니다만 예. 아, 그래도 뮤탈 어차피 빼다가 컨트롤은 줍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도 불사조가 정말 그 상대방 뮤탈 상대를 끝내주거든요. 네. 네, 워낙에 강하고 그리고 이게 이 테란들이 이제 해병과 그 불곰의 허리 돌리기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네, 저런 무빙샷이 말이 되느냐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불사조가 더 세게 더 세요. 네. 그 측면 자체는 근데 네, 불사조는 뭐 기본 유닛은 아니니까요. 아니, 불사조 빼고 봐야 해. 불사조 공중 지원해주거든요. 지상병력 갑니다. 상대 그쵸? 지상은 뭐 저걸 몇 정도 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초반에 또 생산해 나왔던 예, 불멸체까지 대동을 해서 맷집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야. 상대방이 노리는 게 뻔하기 때문에 예, 이제 김소 선수는 최대한 병력이 한 번 더 충원될 네. 때 점막 위에서 싸워주는 게 네. 예, 가장 좋긴 한데 네. 그냥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지 앞에 맞아서 진로지 진로지 중간에 올려놨어요. 맞춰있어요 지금. 아, 광전사들이 진로지 헛스윙하고 있어. 진로지 헛건질하고 있습니다. 네, 광전사들이 외려 중간에 갇혀있었고 다음에 네. 그래도 네.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 추가 소환 한번 하게 되면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아, 약간 또 추가 유닛이 네. 있을 때 점막에서 싸우는 게 좋았었는데 약간 무리했습니다. 네, 어디 갔다고요? 제 진로산 10명이 살아남았거든요. 불멸전이 있고요. 네, 이 정도면 네, 네 방금 잘해서 조합하게 되면 결국 네. 저글링밖에 네. 안 남았는데 광전사 키만 받습니다. 못 싸우다 그 정도면 네. 잘 싸우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김상균이요. 지금 그 김소 선수가 시원스럽게 달려들었던 이유는 네, 그 업그레이드도 잘 돼 있었고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이길 거라고 판단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두 군데로 나눴군요. 여기저기 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 프로토스가 불멸자를 대동을 해서 하는데 이 불멸자가 바퀴라는 유닛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긴 네. 하지만 저글링에게 또 약한 예, 이런 측면이 있는 유닛이거든요. 네, 예. 최대한 이쪽 그렇죠. 흔들면서 예, 기회를 한번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이 병력이 한번 응집해서 같이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사방팔방 흔들기가 병력을 좀 낭비하는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유닛 카운트의 네. 격차는 벌어지지 않고 총평해야 되거든요. 토스가 또 따라가야 네. 되는데 열심히 프로토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은 그림이다 보니까 네, 토스가 신내고 있고 저그가 겨우겨우 수비하는 거나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나 저그가 그렇다 해서 그래도 이게 될 때까지 한번 예. 접어줘. 그러면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까지 되는 그림을 네. 저 비슷하게 좀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거 한타로 끝나는 게 네. 아니에요. 지겹게 가야 됩니다. 지겹게 지긋지긋하게 토스가 네, 저게 바로 이제 프로토스의 근성인 거고 또 한 가지 차원과 함께 힘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또 상대방이 그래서 정신이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자원 채취율을 한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좋지 않게 만들고 있으면서 불사조가 모이고 있다는 거, 이게 네. 마지막 변수예요. 그 앞만을 하나 놓고 지금 계속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준. 그만큼 예리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강력해야 돼요. 다음 없어요. 여기서 이거 한번 접고 무슨 확장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겁니다.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슬슬 본진 자원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도 없이 몰아치고 최소한 불사조가 상대방의 뮤탈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광전사가 활약하는 네.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어떤 빈도더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심리적 속임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축한 시스템 자체는 정갑 포스 이기는 시스템이었는데 진짜 정신 하나도 없는 어마어마한 난전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극복을 그렇죠? 한 모습이었고요. 예. 아니 뭐 그 파스기 잘 쓴다면서요. 역전이 된 건 뭐가 된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죠. 네, 상황이 해야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분명한 자명한 네. 사실이고 네, 지금도 이제 광전사가 추가 소환 되기 전에 수가 줄어든다는 것. 네, 이런 것이 일단은 김소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이 잃지는 않네요. 불사조는 네, 그래도 이쪽 저쪽에서 차원감을 통해서 유닛도 계속 소환하고 이쪽 찌르고 저쪽 찌르고 하면서 불사조로 동시에 컨트롤 해주는 네. 거 진짜 예. 순식간에 대군주가 모자라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지금 불렸습니다만 야,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그 저글링이 확 달려들었던 예, 어떤 전방의 바깥쪽까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 달려들었던 이런 모습에서도 느껴질 수 있었던 게 김소 선수가 내가 이거 잡는 시스템 구축했다라는 자신감이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 김상준 선수의 진짜 거친 플레이에 그렇죠. 네. 네, 정신 쏙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심 거의 내한테 빠졌나요? 그런데요? 체력 빠졌잖아요? 네, 자원이 마를 때까지 거의 공격을 한 겁니다. 프로토스는 이 본진 자원과 앞마당 고작해 앞마당 멀티 하나 있을 때는 본진 자원이 마를 때까지가 리미트 한정 시간인데 네, 지금 이제 한계 시간을 넘어섰다라는 거 네. 네, 게다가 이제는
자원의 여력,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타락기까지 찍을 만큼 승기를 스스로가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그럼요. 공대공만한 타락기 사거리가 얼마나 비가 길게 가요 그냥. 네. 뭐 타락 던지면 타락기 나와갖고 타락도 탁탁 던져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자원을 짜내서 이렇게 가스가 남는데 만약 이럴 때 이미 뭐 상황은 어렵지만 고위기사 혹은 암흑기사를 생산해서 이럴 때 집정관이 저 가스로 소환이 된다 뭐 이런 거라면 정말 마지막 그 희망의 보수는 있는데 예. 마지막 변수를 네. 위해서 불사조와 파수기를 통한 마지막 역전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꼬리 세 개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 저 타락귀가 이제 나중에 네, 무리군주를 이제 변태도할 수 있는 네. 그런 친구죠. 아, 치닥질락!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치닥격 아 이건 아무래도 이제 던지러 간 듯한 느낌도 살짝 있긴 있고요. 네. 예, 뭔가 차이가 커요. 네. 그렇죠. 결국 버티면 하면 되는 겁니다. 과제가 쉽죠. 그렇죠. 네. 되게 이제 상대방의 이제 뮤탈리스트 체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좀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리했던 경기는 그래도 예, 그래도 아주 멋있게 예. 패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프로토스답게 네, 멋진 경기를 펼쳐주긴 했어요. 네, 아니 뭐 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색깔 슬레어 스틴턴스리 색깔 있어 이렇게 근성도 있고 재밌게 가잖아요. 네 정말 끝도 없는 게 이제 끝도 없는 운동. 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는 아이디가 또 신이에요. 네 그만큼 김소 선수 일단 이번 경기 질질 김소 네. 일단 과한 자신감이 경기 혹시라도 질 뻔하는 상황을 만들 뻔도 했지만 이후에 집중력 높이 살만하고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저분의 토스 정말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재미는 악당이냐 악당이 예. 있잖아요. 네 예, 진짜 자기 자신의 아이디답게 수호신처럼 예, 저그의 그 본진을 잘 막아낸 김수호 선수의 플레이도 정말 예, 뛰어나고 멋있었습니다. 지금 김상준 선수의 스타일링이고 야 좋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수호 선수 김상준의 아예 체제 자체를 그냥 뮤탈로 완전히 같이 밟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봤어요. 물론 중간에 상대편 역습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잠시 후에는 승자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구의 김소호와 캐난 김동원의 대결 과연 F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선수는 누구일지 잠시 후에 가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